부처님 어디서 왔어? 중국, 태국. 별로 부처님하고 내가 안 친해. 차에 싣고 가긴 가는데 한 번도 촉각을 받아본 적 없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정대신당 지수아입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늘 여유 있는 삶을 사시고 또 신도분들과 엄청 오랜 기간 잘 지내시잖아요. 네. 그런 방법이나 좀 노하우 이런 게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감독님한테 내가 내 일상을 잠깐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네, 해주세요. 잘안 나가요, 저는. 그냥 집에 있고, 신당, 남편, 우리 부부와 대화. 그냥 나도 내 스스로가 늘 여유로운 것 같아. 그냥 뭐에 쫓기지 않고, 뭐에 막 불안에 떨어서, 이런 거는 없어. 내 일상 자체가 원래 나가는 걸 싫어해요. 원래 실령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무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버지고 동자 선녀들이 자식이에요. 이제 쉽게 표현을 하자면, 뭐 장군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 큰아버지도 될수 있고 작은아버지도 될수 있고, 이래서 거의 주로 나가질 않아서 저희 집에 지금 최고 오래 다니신 손님이 지금 신도분이 24년 차, 지금도 끝없이 다니세요. 지금도 늘 초를 켜고. 저는 첫째로는 손님한테 초하룻날 와, 보름날 와, 칠성날 와, 또는 뭐 초파일날 뭐 등키게 와, 안 합니다. 그또 특이하게 저는 초파일날 노는 날이에요. 저는 그 오로지 그 천신제자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을 안 모셔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어디서 왔어? 중국, 태국, 뭐 타국에서 오셨잖아. 별로 부처님하고 내가 안 친해. 별로 부처님 안 좋아해. 그래서 오로지 그냥 실령님, 조상님. 이렇기 때문에 신도들과 오래 갈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저는 이제 신도님들 초를 켜기 위해서 산에 이제 뭘늘두 박스 세 박스 이제 차에 싣고 가긴 가는데 한 번도 촉각을 받아본 적 없어요. 뭐 오늘 네 촉이었다. 촉값이 뭐큰 초니까 얼마야? 뭐 없어. 제 영상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초를 켜고 나면 기가 제가 엄청 빨려요. 왜냐면 초에 생년월일 이름 뭐뭐 이 사람은 뭐 사원 뭐 그거를 150자로 100자로씩 채야 못 켜야 막 3, 40자로 킨다고 생각을 해봐. 귀쫙 빨려. 근데 다 키고 나면 겨울에도 이렇게 땀이 좀 흘러 있어. 근데 귀가 그만큼 나가는 건데. 근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나 진짜 행복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이제 굿하신 그분도 이제 어제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저는요, 참, 무당집을 많이 다녔지만, 이거 내 PR 같아, 좀. 아이, 진짜, 아이씨. 내 PR 아닙니다. 선생님이 좀 틀리세요. 신도가 되는 개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수히 많아요. 이렇게 해서 신도, 저렇게 해서 신도, 구대도 신도, 부적소도 신도, 뭐, 뭐를 해도 신도. 일단은 요즘같이 각박한 금전의 어려운 현실 속에 와라가라 촉혔어 촉값 부처. 아, 정말로 심혈 기울여서 초를 키신 분들은 받으셔도 되겠죠. 근데 저는 글쎄요, 제가 이 명의 다해서 죽을 때까지는 촉값 안 받을 자신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24년 되신 우리 신도분, 제가 무지하게 사랑하시는 여성분 중에 하나인데. 그분 역시 뭐 계좌번호를 물어요. 쓸데없이 그걸로 맛있는 거사 먹고 끝나요. 시청자분들, 저를 시청하시는 시정대신당, 저를 이제 구독하시는 여러 이제 팬들이나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초한 자루가 비싸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켜서 카카오톡이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보냈을 때 그걸 받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심신이 편안해지신다면 주사 평생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제 전보다가 제가 이제 별표를 칠 거예요. 오늘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꼭 제가 초를 켜서 기도를 드려요. 재방문 다시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 손님들, 저희 팬들, 구독자분들 정말 많이 사랑하고요. 지금은 제가 코로나 때문에 구근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좀 올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정대신당에 오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저희 팬들 영상 제 영상 시청해주고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한테 오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하고 인연이 닿아야 되겠죠. 안 닿으면 또 안 되는 거야. 그쵸? 그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금전이면 금전, 사업이면 사업 등등 엄청 무수히 많죠. 자손이면 자손 열심히 많이 빌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신밥을 많이 먹은 무당지수와 될 수 있는 한 애동 우리 무당 선생님들한테도 흠잡히지 않는 그런 최고의 무당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재밌는 콘텐츠로 선생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감독님 얘기 들어주시니 고생 많았고요. 영상 편집하시는 분 사랑해 나도 보고 싶어 한번 오세요. 뿌잉뿌잉 늘 수고하고 밥 잘 챙겨 먹어요. 점점 TV 식구들 파이팅 다 사랑해. 번창하게 바래. 파이팅 파이팅 아짜.